안녕하세요. 부양란 농원 무풍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서 이런 영상을 담아보니까 이게 파릇파릇하게 더 활기차게 보입니다. 좋은 하루 힘차게 그 시작하시고요. 또 멋진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서 하나하나 수집해서 모은 건데, 지금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니까 폭발력으로 성장하네요. 어때요? 멋있습니까? 요 내만의 작은 또 부양 온실 안에서 작은 공간의 정원입니다. 요쪽에도 있고 반대편에 요쪽에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여기 보이시죠? 요 위에는 크나큰 이제 난들이 이제 무수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 보시면은 보이시죠? 요거 카틀리아 영상을 담으면서 잠깐 외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카틀리아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카텔레타, 라비아타, 라비아타 스플래시, 그죠? 스플래시가 들은 그런 이제 무늬가 들은 거. 스플래시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양쪽에 안에서부터 이렇게 줄이 쭉 들어가 있는 게 끝에 요 끝쪽에서 와서 선명하게 있는 걸 스플래시라는 거라는 거예요. 안에 줄, 실핏줄, 무늬 보이시죠? 안에 멋지게 안 있으면 쭉 들어가는 건데, 이 라비아타들은 향도 정말, 정말 강하고 좋은 아이들이에요. 멋있죠? 쭉 한번 더 당겨보겠습니다. 안에 잎 자체 아니십니까? 잎 자체가, 곤충들을 유혹하기 쉬운 할주로 정말 멋지게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 선을 끊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끄지는 못할 거예요. 그 옆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마니 티포입니다. 제마니 티포고 쭉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쪽에 다시 그 나비아타 요쪽에 스플래시 요한을 쳐다보면은 조그마한 어린 모종을 사와가지고 일본에서 사와가지고 왔는데, 여기 4년 정도에서 이제 올해 꽃을 첫 결실을 보인 겁니다. 멋지죠? 올해 무수하게 아니십니까? 신화들이 많이 났습니다. 안쪽에 있는데도 보면은 요게 저기 뭐더라, 저게 대리안에 콩칼라예요. 콩칼라인데 이 보면은 여러 개가 그 시설에 물고 나옵니다. 저 안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제마니 티프고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저기 대리안에 대리안에 토르. 여기는 인터메디아 셀룰레아입니다. 인터메디아 셀룰레아. 옛날에 이 아이들은 이온에서 많이 풀린 걸 알고 있습니다. 보잉기니아 누브라입니다. 이 아이는 아쉽게도 향이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는 그 미미한, 아주 미세한 그런 향을 풍기고 있어요. 맥시마 대주입니다. 쭉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런 영상을 담아보면은 공기 자체도 맑고 햇빛이 아주 신선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 시스 많이 보이시죠?
아마 여기 전시회 때 되면은 딱 아마 맞춰질 가지고 필것 같아. 필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정말 예쁜 곳들. 아직까지 제가 이곳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트리안애들이 지금 트리안애들이 꽃이 이제 그 수탉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트리안애 꽃이 나오고 있죠. 보이시죠? 꽃이고 요쪽에도 안에도 시스들 다 물고 있는 게이 아들이 트리안애. 요 안에 보이시죠? 대형 트리안애. 정말 얘들이 하나같이 제가 정성을 쏟은 결과물입니다. 여기는 골든 피코크예요. 골든 피코크도 대주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뭐 꽃이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꽃이 한 7, 8대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에 안쪽에 보면은 여기도 보이시고 저쪽이 저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거의 다 지금 시스들이 다 물고 나오는 겁니다. 요 아이거든 오렌지 그 색인데, 오렌지 색인데 에피 쪽이에요. 에피 쪽이고 요 아이들 밑에도 보면은 꽃들이 막 스무스하게 안 있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엔젤입니다. 엔젤을 하면은 무조건 향 아닙니까? 그죠? 향. 그래도 이 부양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엔젤이 큰 종들이 조금 몇 합은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정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볼보필름 엘리자베스 아닙니다. 올해 최고로 피는 완전한 이 작품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아직도 보면은 위에서 아직까지 꽃들 다 피지 못했던 아이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대가 활짝 피지를 못했네요. 못했는데. 아, 진짜 예쁘게 피었습니다. 보이시죠? 요 안에서 이래가지고 수염이 쭉약한 20cm 정도 달고 날아가지고 여기도 쭉 한번 봐보세요. 내일 모레 되면 완전 만개가 될것 같습니다. 엘도라도도 꽃들이 많이 이제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란색 카탈리아. 그죠? 예쁘죠? 요 아이가 발부가 크다이메가 여기 비올라시아 세미알바입니다. 작년에도 이 무수히 분주를 해 나갔는데, 비올라시아 세미알바가 이 정도, 국내에서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그 덩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 아이들은 작년에 아픔을 많이 겪은 아이입니다. 또다시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딕바이나 교배종, 그라우가입니다. 우는 아이들도 이 쳐다 보면은 이 시스들을 엄청나게 다 달고 나오가 있는 거예요. 딕바야는 꽃도 이제 쥐고 들어가고. 여기에 보시면은 도자이넷입니다. 부작을 해 나니까 뭐이 엄청나게 아니었 엄청나게 이제 이래 가지고 꽃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네요. 올해 산모작입니다. 세 번째 꽃이 피운 건데,
세 번째 꽃이 피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실패하고 세 번째 이렇게 많이 피니까 꽃이 조금 적은 감이 있네요. 적은 감이 있고 하여튼간에 부작도 이게 부작도 종류에 따라 부작을 하는 것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종류에 따라 부작을 해가지고 예쁘게 기르는 것도 좋죠. 여기에 요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한 포트를 제가 이제 부작을 한 것 같아요. 막 큰 대주가 되니까 이렇게 우람하게 많이 피워주네요. 또 한번 명화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예, 보이시죠? 이 색깔 오묘한 색깔 라비아타 아메시아라는 그런 꽃입니다. 핀 지 며칠 됐는데 꽃들 지금 이제 향기를 풍기기 시작하네요. 향기를 풍기기 시작하는데 옆에 오니까 아마 향기가 아주 진동합니다. 요 밑에 잎 색깔 보시죠? 아마 국내에서도 그 몇몇 그 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꽃 화색 변이 멋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BM상을 받은 자 그는 자격이 충분하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 이 씨 보이시죠? 씨를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정식해서 우리는 저희 부양원에서는 비록 비싸게 구매를 했지만은 이 씨를 정식해서 국내에서 매니아분들한테 저렴한 값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부양에서 이렇게 씨를 맺혀 가지고 지금 파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2년 후에는 소비자 곁으로 가겠죠. 그때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이쪽에도 요 아이도 요 뒤에 보이시죠? 퍼시발리아나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 저런 것도 국내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색상들이에요. 요 아이는 인터메디아하고 라비아타하고 두 개 그 교배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향은 내가 여기서 맡아 본 것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이 꽃도 큼직하니 좋고 여기에 색상도 아주 멋진 색상이에요. 그죠? 제가 요거는 일본에서 전시에서 가 가지고 우연히 이 모주에 이래 가지고 정성들였다 하면서 제게 갖다 준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하나를 구매했는데 이럴 줄 알아서 몇 개를 구매를 해 와 가지고 정식을 했을 건데 하나만 구해 와 가지고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도 트리아는데 요 시스 다 보이시죠? 아직까지 지금 행성아 저 안에 저는데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꽃들이 지금 많이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쭉 한번 넘어갑니다. 요 아이는 젠마니 세미알바입니다. 세미알바고 요 안에서 트리안의 브라자라든가 또 뭐 그 안쪽에는 제가 손이 닿지를 못해서 나벨을 읽지를 못했네요. 하여튼간에 전시회 때 오시면 아마 저 애들이 아마 엄청난 일이 세력을 해가지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이쪽에 안에는 보면은 폰팁이 지금 꽃이 한참 개화 중이에요. 저 보이시죠? 폰팁 개화 중인 거.
요 아이는 블루인디고 가스겔리아나하고 퍼프라타하고 그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이 꽃들을 만들어 낸 건데 정말 향 좋고 꽃 큼직하고 나무랄 데 없는 꽃이에요. 요 옆에 아니 옆에 색상 들은 거 봐보세요. 배달에 정말 예쁜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하여튼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